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90세, 이름은 김봉동. 이름은 김봉동입니다. 즉, 그것은 強制 連行을 示す 証拠가 なかった ということです. 과거에 천황 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영화는 김복동 할머니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처음 밝힌 1992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했던 27년간의 긴 여정을 그렸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영화를 만들게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영주 사무국장님을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자, 너무 반가운 분이 오셔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성 한라인 캔윈, 자,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성 한라인은 1990년 시카고 지역에서 탄생해서 지난 29년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에 관해 일해오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영화 김복동을 이제 시카고에서 상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어떻게 이게 이제 시카고까지 오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화 김복동은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이지요. 김복동 할머님의 생애가 담긴 이 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시카고 지역에서 시카고 지역의 할머님께서 저희가 또 행운으로 2013년, 2015년 양해에 걸쳐서 노구를 끌고 그때 그 할머님이 시카고를 방문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할머니 이름으로도 내가 저 피해자분은 아는데 하는 그런 동포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또 그때 오셨을 때는 한인 동포뿐만 아니라 이 문제 그 여성 인권 운동가이자 또 평화 운동가이신 할머님의 그 면모를 보실 수 있도록 또 많은 다른 그 타민족 분들과의 만남도 이어졌는데 그런 분들에게 그 할머님의 생애를 같이 더듬어 보고 또 할머님이 남기신 그런 정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너무도 소중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영화 배급을 하시는 그 분들의 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시카고에 초대할 수 있게 되어서 참 큰 기쁨입니다. 예. 할머니에 대한 삶도 또 직접 옆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분에 대한 삶을 짧게나마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그 파란만장한 할머님의 삶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텐데요. 할머님이 1926년 경남 양산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래서 40년대 일본군에 위안부에 끌려가게 되셨고요. 그때 당시에 할머니 연세가 14살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셔서 각계각질 그 동남아 일대를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4년 후에 20세가 되시던 해에 다시 그 귀향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셨어도 아이가 생기시지 않고 본인은 그 이유를 아시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사연을 말씀하실 수 없는 채로 굉장히 힘든 젊은 그 시기를 사시다가 92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증언하기 시작한 것이 놀랍게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에 처음으로 김학순 할머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예.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증언하시기 시작한 다음 해부터 할머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시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로 그 본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지 그 처절한 이야기를 어떻게 담겨 있는 그것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는 영화를 보셔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영화를 이제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실 텐데요. 자, 그 시청자분들께서 자,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께서 담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할머님이 남기셨으면 했던 그런 그 후대에 저희를 지금을 사는 후대에게 남기셨으면 하는 정신을 한번 무엇인지 되짚어 볼 수 있는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런 할머님이 굉장히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았으면 내 대에 이런 일이 끝나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그 내전이 많은 지역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리고 또 사실 대한민국도 아직 그 분단국가죠. 분단국가로서 그 실제로는 전쟁이 아직 종전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인권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과 아이들 그 두 모습을 가장 할머님이 가지고 계셨죠. 14살의 여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불행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기억해다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후대에 이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머님이 남기시고자 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더듬어 보고 또 저희 가능하다면 후대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실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또 무료인 만큼 또 많은 분들도 또 오실 것 같아서 또 너무 기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과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서울론 김봉동입니다. 할머니, 어때요? 기분이 좋네요. 좋은 날이라고나 꼭 가오는데 어때? 한번 기회 되시고 받으시고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갔노? 잘 댕겨봐요. 그냥 노인네만 부려먹네. 다섯도 못 놓고 그 남편한테 그런 있었다는 죄책감에 말도 못하고 무엇이 탈이 나서 못 노는 거 검사를 하려는데 나는 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신랄하게 하면 좀 속이 풀리지 않을까? 욕한다고 졸리게 하나. 일본한테 한국을 받들어 싸우다가 따르다 기획해대로 내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동상을 씌울 테니 다 씌우기 전에 하루 빨리 일본 정부에다가 말을 해서 사죄와 배상하라. 내가 살아 생기네. 영 내 힘으로서 못 나오게 되면 할 수 없지만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살아 생기는 끝까지 가서 싸우고 말이야.